자, 15회 갑니다. 15회는 AP식 혈액형이 제일 먼저 나와 있네요. 간단한 건좀 간단히 풀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풀어야 될 문제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A형과 B형 남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이죠? 다 되죠, 다. 물론 A하고 B형 이제 여자하고 남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얘는 상염색체 연관이거든요. 근데 A형이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유전 인자형이 그러니까 A형의 유전 인자형을 쓴다고 또 했을 때 이렇게도 쓰지만요. A형의 유전 인자형. 아니죠. 저 앞에 문제 풀다 보면 AP식 혈액형은 복대립 유전이고요. 그러니까 한 유전 그걸 유전 좌위 로커스라고 하는데 유전 좌위에 대해서 세 개의 복대립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서 I라고 하는 유전자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립 인자 라제 이건 이제 우성이어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IA 이렇게 쓰거나 IA small i 오를 그래서 이게 딴게 아니라 이런 표기법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은 오를 대문자로 쓰는 거에 대한 뭐좀 오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겠죠. 왜냐면 오는 열성인데 대문자로 쓰니까 그래서 스몰 아이라고 표기해 보자. 물론 요 오늘날에는 대소문자도 또 사실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편입은 아직도 좀 고전적으로 출제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A형. 있고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IBIB, IBI, small i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IBIB 또는 IB, small i. 그럼 뭘 할까요? 이 둘을 해야지 뭐. 이 둘을 하게 되면 IAIB, IA, small i, IB, small i, 그리고 small i, small i 다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게 한번 뭐 기호법 한번 써봤네 뭐. 자 넘어가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아니 요즘에 다시 부활할 수는 있어요. 이제 뭐 맨날 우리가 이렇게 까칠한 문제만 내는 건 아니죠. 항상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는 좀 평균이 높아요. 제가 보면 거의 70대는 당연히 넘고요. 한 70세에서 80대 정도까지도 평균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2번가요? 에이즈의 원인체인 HIV의 유전물질. 그러니까 요즘 한동안 바이러스도 많이 나왔고요. 바이러스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핵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우리 한 대도시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HIV는 레트로바이러스고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사실 감염되면 바이럴 RNA에 의해서 그걸 바이럴 RNA라고 하는데 그걸 DNA로 만들게 되죠. 네, 바이럴 역전사 효소. 그 역전사 효소를 통해서 얘가 바이럴 DNA가 되고 사실 뭐 이거는 처음에는 싱글 그다음에 더블이 되고요. 그래서 숙주 DNA에 삽입되는 지노믹 DNA의 임의 자리에 삽입되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프로바이러스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잠복 상태를 프로바이러스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럴 V예요, V 또 R 아니고 리보즘 RNA 아니고 바이럴 RNA인데요. 이 바이럴 RNA가 싱글 스트랜드죠. 단일 사슬 RNA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이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는 번역이 되는 우리가 그걸 센스 RNA라고 하는데요. 센스 RNA 계열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얘는 들어오고 나서 바로 번역이 되지 않고 역전사가 되기 때문에 역전사 바이러스로 분류를 했던 거죠.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 답은 5번이었고요. 세 번째, 페니실린류 항생 물질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미생물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는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 항생제 종류들을 좀 많이 외우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페니실린이 최초로 보고된 항생제였고, 푸른 곰팡이에서 분리, 정제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는 다 곰팡이가 만드나 보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오해이고요. 처음으로 보고된 건 곰팡이였긴 했지만, 대다수의 항생제는 세균이 만들어요. 근데 그런 오해가 또 있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스트렙토마이신이 아주 유명한 또 항생제거든요.
근데 스트렙토마이신을 만드는 생물의 이름이 스트렙토마이시스인데 그 녀석이 한동안 곰팡이로 오해가 됐었더라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세균이에요. 스트렙토마이시스도. 자, 일단 뭐 항생제 앞으로 배워볼 텐데 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세요. 얘가 최초로 보고되었고 페니실린은 아, 그 펩티도글리칸은 세균의 세포벽 성분이죠. 다당류의 이름이죠.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이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N아세틸 글루코자민과 N아세틸 뮤라민산이 글리코시딕 본드로 쭉 붙어 있는 거죠. 즉, 그러니까 N아세틸 글루코자민과 베타 1사 결합이죠. 예, 베타 1사 결합으로 N아세틸 뮤라민산이 이거 외워요, 우리. 예, 이두 개가 글리코시딕 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산 아니요?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은 당연히 산성이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얘네가 나란히 글리코시딕 본드로 나왔을 때또 해야죠. 설명드릴 건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문제로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강의하는 게 조금 저는 더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집중도가 좀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대신 문제를 풀 때는 단점도 좀 있긴 해요. 나가면 이게 다 흩어져요, 정보가. 왜냐면 문제마다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연결이 좀안 돼가지고 오래 기억하는 게또 단점이 오래 기억 못하는 게 단점이에요. 집중은 좋은데, 그 시간에 집중은 되게 좋은데. 예, 글리코시드 결합이고요. 그리고 말이죠, 얘가 당에 아미노산이 붙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당의 아미노산들을 간단하게 제가 묘사만 할게요. 당의 아미노산이 붙고 그 아미노산이 또 옆으로 이렇게 아미노산이 붙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펜타글리신인데 글라이신 다섯 개가 이렇게 붙어요.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그물망 느낌 와요? 그러니까 약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당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요? 상다리? 상펼 때마다 이게 상다리. 우리나라 그 교자상 같은 경우는 가로질러서 이렇게 상다리를 잡아준단 말이야. 다리를 그냥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서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자상들이. 바로 그 가로질러 붙이는 거. 그 가로질러 붙이는 건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래서 글리칸 사이에 가교가 있고 그 가교들이 가로질러 이렇게 붙는 것이 펩타이드 결합이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이 펩티딜 전이 효소고 아니 펩타이드 결합을 촉매하면 다 펩티딜 전이 효소야. 그래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촉매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하죠? 리보소말 RNA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다고요. 리보소말 RNA는 펩티딜 전이 효소의 기능을 하는 리보자임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보자임이에요. 뭐 발음은 그런데 리보자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약간 이건 기능적 이름이지, 그지? 효소 이름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붙잖아요. 이런 펩티딜 전이 효소가 촉매하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 말을 쓰는 글리코시드 결합이고 얘는 펩타이드 결합이고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런데 이 펩티딜 전이 효소의 기질 유사 이거 숨은 얘기 많아. 기질 유사체가 페니실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페니실린은 그리고 베타락탐 계열의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사각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체 유기 분자들은 그러니까 저기 생물이 주요 분자는 사각고리가 드물거든요. 이런 거 2차 대사물이라고 그래. 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 유기화학에 나오는 대다수의 물질들을 저는 쟤네 누구지? 난본 적이 없어. 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 일부는 사람이 만든 것도 있지만 일부는 2차 대사물들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은 2차 대사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식물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들 세균이라든가 얘들은 2차 대사물을 만들어요. 그런 2차 대사물이 뭔데요? 탄단지핵이 아니라고. 탄단지핵이 아닌 거. 그러니까 탄단지핵과 관련되는 건 1차 대사물. 탄단지핵과 관련이 안된 거, 2차 대사물. 자, 여튼, 얘는 2차 대사물인데, 유사체예요. 기질 유사체. 자, 기질 유사체면 효소에 무슨 저해제지? 경쟁 저해제죠. 그죠? 그래서, 진짜, 한동안, 이게 뭐,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뒤져보면, 얘 경쟁 저해제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얘는 경쟁저해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효소에 공유결합을 하거든요.
공유결합. 무슨 저해제? 비과학적 저해제. 비과학적 저해제. 그러니까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경쟁으로 구분을 해? 그러니까 경쟁, 비경쟁 또는 불경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쟁, 비경쟁, 불경쟁 저해제는 다 가역적 저해제예요. 얘는 비과학적 저해제라는 거죠. 아, 또 페니실린은 사연이 좀 많아요. 펩티도글리칸을 깨는 방법은 두 개. 펩티도글리칸에 그래서 합성을 저해하는 거죠. 얘는 못 만들게 하는 거죠. 리소자임도 있죠?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은 글리코시드 본드를 끊는 거예요. 사람의 침, 눈물 이런 데도 있죠? 봐, 억제, 억제 그냥 제 기호야.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기호화해서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기호를 서로 공유해야 기호 공부를 할 수가 있어. 도표 공부는 약속이죠? 반은 그냥 제가 이제 사실 억제한다는 뜻으로 하면서 본 거고. 여하튼, 예, 그래서 페니실린 얘기까지 해드렸고요. 자, 얘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페니실린과 유사한 계열이 이제 암피실린. 같은 실린실린 하잖아? 암피실린, 메티실린, 벤코마이신 등등등이 있어요. 이 메티실린도 일반적으로 제가 한번 등장을 하던데. 아, 이 페니실린이 나왔을 때 흔히들 사람들은 이제 세균의 시대는 끝났다. 세균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내성 세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페니실린 다음에 벤코마이신이 있었고 그 벤코마이신 다음에 메티실린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들의 저항성을 갖는 세균들이 슈퍼박테리아예요. 특히 MRSA, 메티실린에 대해서 레지스턴스,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 요늘 요 근래에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죠. 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 같은 페니실린 계열이고 이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저해하는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항생제가 이렇게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항생제로 가버리면 이건 최초로 보고된 게 이런 거라는 거지. 대다수의 항생제는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요. 그렇게 외우는 것도 추천. 일단 가볼게요. 페니실린이 항생물질이 작용하지 못한대요. 그거 아닐까요? 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저해해요. 그럼 펩티도글리칸 안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예를 들면 사람한테도 영향을 안줄 거고.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겠네. 근데 미생물이래. 미생물은 보통 세균, 진균, 그러니까 곰팡이. 세균, 진균, 요즘에 이제 뭐 바이러스 이런 것도 여기다 집어넣죠. 자, 콜레라균. 그럼 음성세균이죠. 콜레라균. 또 디프테리아도 세균이고, 매독균도 세균이고, 무좀균이 진균이에요. 곰팡이에요. 재밌네. 무좀균은 옆 동네 미트에서도 제일 먼저 또 출제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무좀균이라고 내놓진 않았어. 다음 이제 어떤 증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딱 보니까 무좀이더라고. 그래, 무좀이네? 뭐 이랬었는데. 무좀균은 예, 대표적인 진균이에요. 곰팡이라고, 곰팡이. 무좀균. 예, 그래서 이거는 진균류. 그러니까 진균류에 통할 리가 없고 나머진 다. 뭐 그람음성이던 그람양성이던 결국 이들은 다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에 일단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여긴 그렇게 봐야 돼. 자, 여기서 만약에 매독을 찾고 성홍열균을 찾는다. 뭐 그게 뭐 사실 공부에 도움은 되는데요. 나중에 가끔씩 등장은 하니까. 하지만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지. 여기는 오히려 나머지들이 세균이냐 곰팡이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페니실린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예. 페니실린하고 라이소자임을. 그리고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